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이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만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감사가 넘쳐나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에도 감사, 혹이여 지금 당장은 내게 힘든 일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삶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질서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감사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감사의 언어로 가득하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자. 그분은 만왕의 왕, 온 땅과 만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감사로 주께 찬양 드리자. 그분은 만유의 주, 우리 교회의 주 신의 할렐루야. 날마다 주께 감사하리. 하나님의 은혜 넘치네. 우린 주님의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자. 그분은 만왕의 왕, 온 땅과 만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되시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께 감사하리. 하나님의 은혜 넘치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원망의 목소리와 불평의 언어를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감사의 언어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